건강검진 미리 매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 가정의학과 신항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 나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지, 검진한다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이란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을 말합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비만, 시력 및 청력,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등을 말하며 2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암검진은 암종별로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가 각각 달라 각 암종에 맞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은 젊을 때부터 미리 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검진 시작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비만인 경우 당뇨나 고혈압 등의 유전적 요인이나 암 가족력 등이 있으신 분들은 질환에 맞춰 젊은 때부터 미리 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 검사 추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항목을 해드려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암, 심혈관 질환, 폐렴, 치매 등이 있습니다. 고령층 암 발생 순위는 폐암, 위암, 대장암 순서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폐암은 오랫동안 흡연을 하셨거나 가족 중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저설량 흉부CT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암 건강검진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암의 가족력, 장상피화생 및 악성빈혈 등이 있는 경우 2년 주기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보통 5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용종이 발견되면 검사 중 즉시 제거해서 암으로의 진행을 막습니다. 용종이 있다면 종류, 크기, 개수에 따라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암에 대해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유용합니다.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감염자,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 주치의를 정해 주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검진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혈청 PSA 수치 검사가 권장됩니다. 갑상선 암과 유방암 검진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권장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거나 비만, 흡연자,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심뇌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관상동맥 CT, 뇌 MRI, 뇌 MRA 등을 통해 심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한 일을 잊는다거나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경우 등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면 아밀로이드 PET CT를 활용합니다. 또 골다공증 및 시력과 청력 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관리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등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및 위험도에 따라 알맞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 보약보다 좋은 건강검진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